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민주당 노정면 의원입니다. 안경호 우리 경호처 기획관리실장님. 네.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그 성추행 사건 연루돼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는 아직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네. 언제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죠? 그 시점을 좀 예, 확인해 6월 봐야 되겠습니다. 19일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직무배제는 언제 하셨어요? 그 사건에 대해서 통보받고 바로 직무배제했습니다. 네, 보도에 보면 그 수사 개시 통보 받은 날 6월 19일에 배제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. 맞다는 거죠? 예. 네. 그럼 지금 처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? 수사 기관에서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처리 절차에 아직 징계 들어가겠습니다. 절차는 안 끝난 거고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진석 실장님, 네. 그 지난 6월 7일 한남동에서 음주 단속 적발된 선임 행정관이 있었죠? 네. 그분이 여기 PPT 띄울 건데, 네. 강기훈 행정관이 맞습니까? 네, 저 이른바 체리따봉 저 텔레 문자에 등장하는 저분 맞죠? 저분과 관련된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, 이 인지일이 언제였습니까? 대통령실에서 인지한 날이.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거나, 아니 대통령실이 알게 된 날이 언제죠? 날짜를 정확히 지금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,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네. 언론 보도 나기 전에, 그러니까 수사 개시 통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나기 전에 혹시 직무 배제를 했습니까? 그 직무 배제 여부는 그 통상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징계 절차를 밟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19일에, 7월 19일에 직무 배제하셨죠? 답변이 안 맞습니다. 그리고 앞서 경호처에서 답변하신 거는 수사 개시 통보일 바로 직무 배제, 대기 발령했다고 답했습니다. 현재 이 직원은 지금 그 우리가 엄중 징계를 요구한 바 있고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받았습니다.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는 경호처에서 당연히 했던 그런 절차를 안 밟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. 대통령실의 기준이 달라요? 부마다?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 직무 배제 늦었던 건 인정하시죠? 경호처에 비해서 뭐 아무튼 뭐 시점의 차이가 뭐 의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뭐 맞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지금 징계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지금 통보받았습니다. 술을 어디서 먹었는지 파악하셨습니까? 어느 술 먹은 장소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. 예. 적발된 직원이기 때문에 예, 교회. 파악해야겠죠? 지금 아직 뭐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만 누구랑 먹고 어디서 먹었는지. 왜냐하면 같이 먹은 사람이 공직자면 방조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. 그 공직자는 아닌 것으로 예, 제가 들었습니다. 공직자는 아니에요. 그리고 얘기도 안 해주세요. 자꾸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. 뭐 일각에는 뭐 언론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뭐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노정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